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만추입니다. 어? 춤을 너무 춰서 그만추가 아니라 크만추. 크리스찬 만남추구. 어? 얼마나 좋아. 오늘 또 강은동 목사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오늘은 여자 둘만 그냥 목욕탕에서 저번 얘기하듯이 얘기할 그 주인공은 여러분 나일라일라 엘라이라 만화가나야 뭐야 이거. 자, 이수영 씨 나오셨습니다. 라이라이라 오리지널 내봐. 라르라라라라 라르라라라라 라르라라라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노력은 해봤네요. 그러니까 수영 씨가 나오는 이 시점에 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수영이가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도 네. 나를 위해 기도했잖아. 네, 맞아요. 기억나요? 이성미 선배님이랑 언니 이름이 꼭 나왔어요. 저희 이제 같이 그 모여서 연예인 기도... 연합 예배. 네, 그게 연합 예배가 되기 전에 한 대여섯 명이 함께 기도하던 그 초창기였는데 언니 이름이 항상 등장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크리스천 영화에서 기억나세요? 저는 다 기억하거든요. 거기 언니가? 이 언니가 왜 여기 있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언니. 너 그때 살짝 울었어. 너무 감동해서. 네. 왜냐면 언니가 여기 왜 있어? 그래서 야, 내가 좀 있으면 안 되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다는 거를. 근데 이제 사실 수영이가 어떻게 살았고 뭐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는 가수로만 알았지 그날 가니까 막 자기 힘들었던 네. 얘기들을 다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면서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막 먹방에 막 이렇게 그리고 주위에 막 결혼해서 살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들 결혼 안 하는 분위기가 특히 MZ세대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예능을 하지만 저도 그런 농담을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은 행복한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기저에 깔려 있고 또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선 재밌게 얘기하려면 사실 요만큼 좀 쌓았는데 이만큼 쌓은 것처럼 얘기할 때가 사실은 저도 있었고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그럼 이제 결혼 안 한 사람 입장에선 결혼은 너무 맞아. 너무 힘든 것 그걸 하면 내가 없어질 것 같고 막 이런 것을 조장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까지. 크만추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라고 주셨구나. 진짜. 네. 이제 저도 방송하면서 웃기려고 남편을 좀 깎아내리거나 결혼 뭐 이렇게 했던 그 지난 날들이 미선 언니가 회개 많이 해. 풍물 오빠를 그냥 정말 재료 삼아 죄송하다고. 아, 그 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맞아.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렇게 가치관에 조금씩 스며들게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또 그런 정체성을 좀 더욱더 생각해봐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면 수영 씨는 언제 결혼하고 박경림 씨보다 더 일찍 한 건가? 아니요, 제가 한 2년, 3년 뒤에. 아, 경림이 결혼하고 열받아서 3년 뒤에 결혼했구나. 아니야? 아니, 경림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결혼을 경림 씨랑 했어요. 절친이거든요, 네. 박경림 씨랑. 그리고 박경림 씨가 아주 그냥 평범한 회사원 남자친구랑 결혼을 한 것이 저에게 굉장히 좀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다 저희 일하는 분들만 보게 되다가 그냥 평범함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과의 그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경림이가 영향을 준 거는 맞네.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주었고 결혼 생각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 원래 20대 후반쯤부터는 점점
좀 돈도 좀 벌고 나 자아도 좀 뭔가 생긴 것 같고 그때도 이제 신앙은 있었는데도 교회에서 뭐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30살 무렵에 저도 엄청나게 힘든 사기 사건을 겪으면서 결혼하기 전에? 네 직전에 이제 1년 전에 그게 그 사무실하고 연관이 아니에요 저도 박수홍 아저씨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겪고 그랬구나. 그걸 가지고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했고 그냥 앉는 것을 적용으로 가족들하고 관련된 걸 예,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진짜 낮아질대로 낮아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수로서 많이 성공을 하고 또 상도 큰 상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언니도 아시겠지만 교만해지잖아요 맞아 그거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죠 여기에 뽕이 이렇게 생기더라고. 그죠. 세상 안 보이더라고. 계속 잘 나갈 것 같고. 밖으로 표를 안 내도 마음속으로 들어와. 그득하게 차 있었던 저였는데 그 사건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고난이잖아요, 사실은. 그치.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 순간이 그치. 참 고통스러웠는데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고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정말 욥의 고백처럼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수영이라는 여러 가지 껍데기를 허물을 다 벗고 목욕탕처럼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건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들 교회에 들어가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남편을 만나게 됐죠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만난 건 아니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소개를 시켜줘서 남편이 저희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럼 원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네? 믿음이 있는 네네네네. 사람이네? 네네네. 아주 있진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지 뭐. 네, 아주 있진 않았어요. 아니 왜냐면 남편이 저 모태신앙이라 나한테 교회 한번 가주면 존댓말 써드릴게 해서 교회 갔는데 교회 가고 난 그 다음날 성경을 봤거든? 남편 보니까 성경을 안 읽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왜 안 읽고 했더니 아 나는 다 이렇게 해고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배고 주무시더라고 그냥 모태 신앙이니까요 네. 특권 지금 같이 읽지만 네. 네. 아, 그랬어요 저도 그 우리들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신교제 신결혼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고 예, 예. 또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아서 사귈 때에 제가 그때 뭐 빚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던 예.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결혼을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그땐 남편이 될지 몰랐지만 남자친구가 이제 나이가 저보다 10살 많았기 때문에 저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픈을 했어요 나 빚이 이렇게 많아. 빚이 이렇게 있다. 근데 사실은 남편은 직장인이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으니까요. 보통 연예인하고 결혼하면 연예인은 돈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겠죠. 모르겠죠. 빚이 있는 거는 뭐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와 망설였겠다. 사실 조금. 그래서 5일간 연락을 서로 안 했어요. 빚이 있다라니. 네, 듣고 나서. 제가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 잘 생각해보시고. 사실 제가 이전의 연애는 그런 식으로 연애한 적이 없어요. 저의 좋은 모습만 보여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유혹이 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정말 아기 같은 모습 너무 철을 없고 정말 나한테 다 해줘 이런 되게 철없는 연애를 했었었는데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는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어른 대 어른으로 남자와 여자로 서로를 바라보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용기 있게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이 아니 그때는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온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로 받아들이는 인내가 생겼어요 원래 예전엔 남자친구가 5초라도 연락이 안 되면 그날은 말라주고 계속 전화하거나 막 이랬어요 집착 그렇죠 그때 누구나 집착 한번 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랬었던 제가 어떻게 5일 동안 그분도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네 많은 갈등이 있었나 봐. 어마어마. 액수가 컸나 봐. 엄청 컸었어요. 억대야? 30억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30일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단 저를 좀 더 많이 사랑했었던 거 봐요. 근데 5일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왔어요. 너무 궁금해. 이거 드라마 같아. 무슨 이거 뭐 더 글로리 뭐 이런 거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 와서 뭐래요? 나는 너라는 사람을 보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완전 감동이다. 그렇죠. 참 그 고마움이 마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억울하잖아. 오롯이 제가 앉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피할 길을 주든지 또 이것을 뚫고 나갈 길을 주든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그냥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저는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 이것만 그냥 붙들고 1년을 갔고 저한테 그 믿음이 확고히 섰기 때문에 전 참 사람이 고프고 늘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너무 필요했던 사람인데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그런데도 이 사람을 놓친다 하더라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온전해지니까 그냥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5일 지나고 나서 그거보다 더 많더라도 난 너 옆에 있을 거야 했던 많더라도는 제가 아니야. 명확한 기억이 없고 그래 얘기는 정확하게 이거지 다 너 네가 감당해야 할지라도 그렇게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안았어? 아니면 그냥 울었어? 울었죠. 울고 고마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서 이제 결혼이 진행이 됐어요. 빚을 떠안고 결혼을? 네, 아무도 모르죠.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빚을 가진 여자와 결혼했을 거라고는 아마 주위에서 누구도 오히려 반대로 남편을 다니면서 이수영이 왜 너랑 결혼했대?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저희 남편도 충분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유명성이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남편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죠. 네. 그러면 그렇게 결혼하고 지금 몇 년 된 거죠? 저희 이제 14년 차예요. 그럼 다 갚았어요? 아주 옛날에. 어떻게 그 얘기 너무 듣고 싶어. 아, 그 얘기는 이제 또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라 네.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예,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신 되게 신박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제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또 언젠간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결혼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내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꽃길. 많은 충격을 받고 그만두기도 꽃길. 하고 그놈의 꽃길 그래서 착각을 깨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그런 힘든 게 있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조화로움이 있고 그리고 결국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해서 둘이 되어 아니 아이 낳아서 셋이 되어 넷이 되어서 맞아요. 사는 게 그게 정말 좋다라는 요거를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해줘야 되거든. 아니 옛날에는 나이 있을 때 78번까지 있었어. 너무 애를 낳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네. 입으로 나뉜 거 알지? 네. 저는 또 체감하는 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점점 동네에 아이들이 없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건가? 뭐 저희 교회는 워낙에 기도를 해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만 추가 그죠? 여기가 네. 크리스찬 메이트라고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이걸 좀 대주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협찬을 해주셔서 누가 이걸 만들겠어? 다들 자극적인 거 만들 때 여기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딱 구별지어서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한 거지. 이렇게 성경 읽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꿈꾸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저는 사실 결혼하기에 전에를 오히려 대중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결혼하기 전에 저는 그때는 항상 공주 같고 약간 뭔가 베일에 쌓여 있었고 진짜 연예인 같은 이수영이었어.
내 아, 이미지. 실제로 연예인이었어요. 뭐 어릴 땐 그리고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과정을 겪으면 나밖에 모르던 나에서 이타적인 눈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네, 정말 내 몸 하나. 저는 결혼 전에 무거워서 제 백도 못 들었어요. 워낙 지금도 그렇지만 이보다도 훨씬 더 말랐었기 때문에 백을 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정말 막 경사가 엄청나게 진 곳을 유모차에 애를 싣고 거기에 장 본 걸 싣고 밀고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다가 이게 막 흔들흔들 거려서 무릎으로 찍으면서 애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뭘까? 막 대단한 기적, 뭐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고 맞아, 뭐 맞아. 이런 기적이 아니라 맞아. 정말 일상생활에서의 죄인의 삶만 살던 내가 한 생명을 낳고 책임지고 또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자체가 너무 그리고 기적이. 남이었던 내 남편을 내 편화 시키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맞춰가고 아구를 맞춰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간 되어가는 거지 뭐. 정말 그래요. 결혼 전에 저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러면 괴물이었냐? 맞아요. 괴인 중에 예쁜 괴수. 그쵸. 겉모습만 예쁜 속은 텅텅 비고 헛헛하고 외롭고. 맞아. 짧게 간증을 하자면 워낙 어릴 때 아빠도 또 엄마도 돌아가시고 또 잠시간이지만 재혼 가정에 또 자녀로도 살아봤었기 때문에 이 제 마음속은 정말 그냥 빈 공간? 완전히 싹 비어서 루키의 나오미가 흉년이 왔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또 첫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 또 둘째 아들 다 죽어나가는 그런 여러 차례의 흉년을 겪으면서 텅 빈 마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텅 빈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텅 빈 곳에도 아직 남은 게 있어서 저는 그걸 붙들고 또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기 사건이 정말 저에게 보석과 같았어요. 돌아보니까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정말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를 근데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분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야. 그렇죠. 수영이 그 외로운 우리 수영이 그래 그 어려움을 줬지만 진짜 그 빚더미가 있는데도 남편이 난 너를 함께 살 거야 이렇게 하고 그 가정을 이끌고 지금 애가 13살 그 매년을 지금 지켜봤을 때 그 놀라운 매일매일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고 맞아요, 계시고 맞아요. 앞으로도 지금부터 from now 끝까지 네. 지금 뭐 몇 년 살래? 40년 정도 더 살래? 어떻게 할래? 어? 요즘 보니까 더 살더만요. 더 살아라. 그렇게 40~50년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네. 끝나고도 정말 영생할 때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되잖아.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사실 제 주위에는 있거든요. 있겠죠. 예, 예. 근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좀 건강해요. 건강하게 또 자기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데 저는 단언컨대 신앙으로도 안 됐을 인간이에요. 그건 만일에 이렇게 가정을 꾸리지 않았었다면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하셔서 결혼할 수 없는 순간인데 결혼을 허락하셔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해결할 수 없었던 아픔들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씩 보여주시고 또 저의 이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시는 그 기간이 없었으면 저는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쭉 늘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고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독해질 수밖에 없었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저는 독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지. 못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해서 살았던 것 뿐인데 거기에서 오는 이제 괴리감과 이 정말 허무함이
정말 그게 다랬을 때 하나님이 고난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짜 수영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물론 카메라 앞이지만 얘기를 깊게 나누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드문 일인데 네. 뭔가 통통해진 것도 있지만 뭔가 꽉 찬 느낌이야. 뭐 다른 걸로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충만함 네. 그리고 가정에서의 물론 진짜 힘들었겠지만 그걸 겪어내면서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이게 뭐랄까 강해진 느낌. 이런 게 그냥 뿜뿜뿜뿜뿜 지금 나와. 그래요? 예쁜 건 똑같은데. 요즘 그리고 뭐 이렇게 결혼해라. 이렇게 결혼하면 뭐 애를 낳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젊은 입장에서는 좀 유교적인 거 아니야? 너무 꼰대 아니야?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이런 시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유교적인 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맞아요. 거라고 이미 창세기에 1장 아마 25절, 26절에 나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싹 다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땅에 충만하여서 번성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고 지상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하나님 그럼.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지지고 볶고 뭘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세상이기 그쵸?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지 안 할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저는 순종하는 쪽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제 생각 이상으로 준비를 해두셨죠. 지금 보니까 엄청 사랑받고 사는 것 같아. 아, 저요? 요즘 좀 사랑 좀 받아요. 부쩍? 부쩍 사랑 받아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아니면? 저희가 남편한테. 저희가 원래 그렇잖아요. 신혼 때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싸우게 많이 싸워. 되죠. 많이 싸워. 네. 맞춰가려다 보니까. 뭐 생활 패턴도 다르고. 막 당황하잖아. 저래?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희 이제 교회는 부부 목장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매주.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남편들은 회사를 다녀와서 부부 목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신랄하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적용 질문을 가지고 신랄하게 나누면서 자기 죄를 보는 거죠. 남편과 싸웠지만 남편이 화가 나게끔 그렇게 험한 말을 하게끔 내가 사실은 유도한 죄가 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사실은 감정적으로 만져주길 원한 건데 나는 해결하기에만 급급했다 이런 나눔들을 하면서 그런 빚까지도 다 떠안아 그러니까 이제 에버 애프터가 아니에요. 결혼은 정말 현실적인 거고 결혼이 무조건 좋다라고만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근데 결혼은 사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 배우자는 하늘이 아니고서는 가를 수 없는 것이잖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은 왜 했는지 몰라요.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때 그래, 그게 제일 심각한데 별거 아니야. 그땐 꼭 이혼하고야 말아야 이 지옥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싸웠는지는 서로 알지 못해요. 오롯이 그냥 감정으로만 계속 대립하고 맞아. 이 감정이 해결되지 맞아. 않은 채로 또 대립하고 또 감정 상하고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서로 마음을 얘기하면 또 바로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부목장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다른 부부가 하는 것도 듣고 아 세상에 별 인생이 없고 별 부부가 없구나. 맞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모든 걸 갖춘 부부인 것 같은데 저 부부도 우리랑 똑같이 사네. 그리고 같이 어저께 이혼하겠다고 멱살 잡고 싸웠던 부부가 오늘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나가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결혼 생활을 계속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지금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지 않아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저도 이제 목자가 되고 저희 남편도 재작년에 목자가 되면서 이렇게 이끄는 네. 팀이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제 삶이 좀 폈죠. 항상 이 생각을 해. 그래서 그래갖고 혼자 살 건데? 아니요. 같이 살 건데요.
그러면 뭐하러 분란을 일으켜? 라고 하면서 점점 빚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서 지금은 이제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하게. 저희는 뭐 아주 편안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이 더 남아있지만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지. 교육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맞아. 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존재잖아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자녀는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욕심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방법은 가정예배밖에 없다. 큐티로 한 말씀을 가지고 아빠의 죄, 엄마의 죄, 민재의 죄 이렇게 나누면서 훨씬 유연해지고 아이가 막 엄마 아빠랑 말 안 통하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그런데 술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현질 안 했어야 되는데 엄마를 너무 들들 볶아서 현질했어요. 현질이 뭐야? 현금으로 게임하면 현금으로 뭘 이렇게 아이템 같은 걸 살 수 있어요. 네. 나는 갑질 이런 걸 알고 현질은 모르고. 근데 약간 엄마 아빠들 느끼기엔 갑질처럼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현질이라 하는데 그런 거 너무 아는구나 현질. 네. 그런 거 너무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이제 고백하고 엄마 아빠는 민재가 그 현질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못했구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또 넘어가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회개하고 매일매일 싸워요 또. 그러니까 매일 약재료가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아이로 내가 키우고 있는가? 그 생각도 정말 많이 해요. 아이가 다 보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해야 될 애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하고 있는 우리 부부가 걔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살 거야. 그러니까요. 자녀분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뭐 10년 안짝으로 올 거 아니에요. 둘 다 남친 여친이 다 있더라고요. 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딸이 그랬어요. 남편하고 내가 사는 모습 보면서 너무 보기 좋아서 자기 결혼하고 싶어. 어머.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 우주도 그랬고. 어머. 왜냐면 앞에서 나쁜 모습을 안 보여줬거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 저희가 옛날에 음소거로도 싸워보고.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 거죠. 애 방에 들릴까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언어로 서로에게 막 악을 쏟았는데 애가 그 모든 공기를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걸로만은 다 할 수 없고 오히려 저희 아이는 그래서 부부목장을 같이 다녔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리고 아빠가 부부목장에 정착하는데 1등 공신. 매일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빠 부부목장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기도응답이 되어서 우리 아빠 또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응답이 얘가 한 기도는 다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민재도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 이 기도를 줘. 요즘은 그 기도를 하셔야 돼. 이거 저 방송 보는 그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제 아이가 꼭 결혼을 해서 예쁜 아이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거.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게 아름다운 가정을 깨지 않고 진짜 아름답게 행복하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니까. 맞아요. 그게 작은 교회잖아요. 가정이 사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맞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 이수영 씨한테 결혼이란 어떤 건지 정의를 듣고 싶어요. 결혼이란. 결혼을 할 분들, 지금 뭐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결혼 예배에서도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건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세상을 사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그 달콤한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다 별의 별짓을 아니할 자가 없는데 행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더 큰 상위 범위에 있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만든다면 행복 까이 거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실 분들 또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시거나 또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할 거면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레위기를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 너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내가 너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어서 진짜 이수영 씨가 말한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맞아요. 거고 얼마나 쉬운데 제가 뭐 요즘에 그 유튜브로 뜨더라고요 이렇게 짤방으로 네. 얘가 무슨 코미디 프로에 나가가지고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있제 라고 강호동이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실패는 없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프로세싱 중이니까 이 과정 잘해서 아름답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 그거 잘 해내면 잘했다 착한 종아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지지 않을래? 하면서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뭐 맞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 더 멋지네요 그러면은 아. 한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끝이에요? 끝입니다 예. 더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 예, 예. 별거 예. 한 거 없는 것 같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진짜 맞아요. 이렇게 예쁜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또 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항상 예, 정말 기대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메이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이수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도 빡빡한데 자꾸 엄마 아빠가 결혼하라 그러고 주변에서 자꾸 찔러대고 하니까 짜증나죠 그럴 때예요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랍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강추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하나님이 질서로 주신 이 가정을 섬겨보시면 어떨까 강추드리고 여러분들의 결혼을 위해서 또 결혼 이후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편만하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항상 기도할게요 화이팅! 사랑의 시작은